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야기는 설명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표현에 관해서 접근하는 일부로 서스펜스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작가가 정보라는 것을 다루는 것에 관한 보다 다양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모 뭐 웹툰스쿨의 이야기작법방송, 궁극의 플롯 포로... 그럼 토크를 스킵하고 싶으시면 18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중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진입니다. 그리고 권혁주 작가님이 안 계십니다. <laughs> 어떻게요? 너무 빈 자리가 커요. <laughs>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너무 빈자리가 큽니다. 너무 더워지신 것 같아요. <laughs> 권혁수 작가님께서는 그 컨디션과 마감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안 오셨는데, 권혁주 보시 등장할 차례인가요? <laughs> 어, 일단 근황을 말씀드리면, 아 올림픽에 조금도 관심이 없던 제가. 음. 팀킴의 네. 노예가 되요. 아, 정말 너무너무 그리고 싶은 장면만 나오더라고요. 어. 이번 그 컬링의 재발견 플러스 팀킴이라는 그그 그 존재가 너무 여러 가지로 저에게 위안도 주고 용기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어, 이번 올림픽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컬링의 팬이라서 음, 네. 20년 전부터 새벽에 동계올림픽 컬링 챙겨본다고 20년 전부터 <laughs> 했는데 와. 텔레비에서 안 해줘가지고 매우 화를 내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이고야, 왜요? 아이고 왜요? 저희 집은 무조건 베이비 TV. 아, 그렇죠. 네. 채널 돌리면 난리납니다. 그쵸, 맞아요. 요즘은그 저도 이제 아이패드 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라이브를 다 봤는데 아이패드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볼수 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곽인근 작가님의 아, 음. 아이 패드 반짝반짝 아, 그... 컬링부. 네. 음. 반짝반짝 컬링부를 보고 컬링에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꼈지만 잘 모르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보니까 정말 너무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게임이고 음. 이, 이 더불어 갖고 이렇게 한번 이슈가 되면. 어,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자본들이 좀 있잖아요. 잘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취미서 에막 컬링하는 사람이 갑자기 늘었다고 하는데 인프라가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아 그리고 좀그 팀킴 이름 팀킴 좋잖아요. 딴거 말고 <laughs> 본인들이 골랐다면서요? 컬벤저스 좋습니다. 오. 저는 뭐든지 본인들이 좋아하는 호칭이 제일 제, 아, 제 아내를 부르는 호칭도 한참 고민했거든요. 제가 음. 호칭의 문제가 한국에서 아주 큰데 저는 항상 듣는 사람이 고르는 게 가장 좋다. 음. 그렇 이게 그쵸? 가장 첫 번째 네. 원칙이라. 일단 물어보는 게 제일. 싫어하는 거. 것 같으면 하지 말아. 네, 저아내 맞아요. 네. 저도 아내 누구 한국에서 남편이 아내를 지칭하는 말 중에 석연치 않은 거밖에 없어요. 진짜. 아 뭔가 좀 <laughs> 이상하다 싶은. 잘 없죠. 네. 음... 그래서 하 나서 항상 기분이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이프라는 영, 영어 단어를 쓰는 그 맥락은 제가 알거든요. 여러 가지 가치관에서 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 것 같은데 전 그것도 싫고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낫다. 그래서 아. 아내라고 하고 있지만 아내라는 말도 어떤 사람도 불편해하고 어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나 아내. 아내는 저의 저를 이제 오빠라고 절대 부르지 않죠. 이름을 부르거나 그냥 남편 여보 이렇게 부르는데 호칭의 문제가 요즘 참 여러, 전 여러 가지로 어, 고민이 많습니다. 저의 근황을 정리하면 팀킴. <laughs> 매우 즐거웠고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예. 컬링스톤 가격을 10년 전에 알아보고 하기 <laughs>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100 100 돈이 엄청 비싸요? 한 150만 원할 거예요. <laughs> 어. 그게 일습을 장만하면 은 10년 전에 1 0 0 0만 원돈 거의 나왔잖아요. <laughs> 다 네. 장만하면. <laughs> 특히 그 시합용은 그게 그게 한 팀이고 그쵸, 그두 그쵸. 음 팀이 되면 이제 벌써 음 차한 대가. 네. 그 경기용 세트 한 번에 다 하면 그그빈 상장 빼고 8천만 원 정도 들었냐? <laughs> <laughs> 네, 네. 다 해가지고 심지어 그 부름 있잖아. 그건 일회용이에요 원래. 오 진짜요? 근데 과거에 한국 선수들은 외국 선수들이 버린 거 주워 쓰고 막 아이고 그랬대. 빨아 쓰고 막 그랬대요. 음 일회용이거든요. 봅슬레이도 그런 네, 비슷한 네, 사례들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 컬링 스톤.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음. 그, 그 블루혼이라는 재질의 돌만 써야 된다는. 음, 되게 재밌는 거 많아갖고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그 컬링 스톤 음. 만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음. 아 그래요? 네, 네. 보통 이게 아, 비싸구나 <laughs> 스코틀랜드. 음. 음. 지금은 심지어 거기가 자연보호 그 돼가지고요. 음. 그 돈을 그 돌을 채굴할 수도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요? 그래서 작 최근에 채굴했을 때 넉넉하게 채굴했대요. 마지막으로 채굴할 때. 그래도 한정적인 거네요. 그래서 일단 2020년까지 쓸수 있다. 이런. 그런데 <laughs> 이제 맞죠? 한국에서 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아, 붐이 일어나면 어, 큰일이 될지. 그 네, 알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 그러니까 맷돌로 하는 방법을 개발해야죠. <laughs> 맷돌이 되나?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마찰력이 안 커서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 그러니까 얼음 얼음 그 뭐지?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한 얘기였는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제는 뭐, 뭐가 뭔지 알수 없게 된 김태권 작가님의 개그. 아 맞다. 김태권 작가님의 재발견. 어. 글로 보는 김태광 작가님은 진짜 웃기죠. 맞아요. 아,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웃겨. 요 재치 넘치시고 위트 있으시고.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가 좋은데. 저희 아내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었는데 되게 저한테 상처가 되는 말이라서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laughs> 기억이 안 나요. 어, 글로만 써뭐 이런 건가요? 아무튼 어. <laughs> <하여튼 웃음> 다른 분들의 근황은 어떤가요? 홍란지 쌤. 어. 저요. 네. 네. 아저 저는 저번 주에 되게 우리 학교에 바쁜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교강서 회의를 할지 신입생 입학식 겸 OT를 할지. 아 너무 많았죠. 네. 개강 시즌. 이번에. 네네 개강 시즌이라 해서 되게 정신없이 지났던 것 같아요. 역시 네. 집에 가면 이런 컬링이나 여러 뭐 스켈레톤이나 음. 재미있는 올림픽 경기 보느라고 정신 없었고 저도 그 누구죠 윤성빈 선수 음, 스켈레톤. 네. 완전 압도적이더라고요. 아, 음, 아이언맨 네. 이렇게 쓰시고 헬멧 쓰시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그 <laughs> 사진 보셨어요? 해. 딱 해갖고. 출발하실 때오짱 네. 아, 그러니까. 진짜 멋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어, 허벅지가 제 머리만 해요. 아. 맞아요. <laughs> 네. 허벅지가 진짜 두께가 이렇게 <laughs> 하면서 약간 자기가 머리를 작은 척하는데 <laughs> 윤성민 선수가 <laughs> 허벅지가 많이 두꺼워서 <laughs> 무조건 두꺼워 60, 64cm? 뭐 그도 아세요? 아, 그뭐 이렇게 <laughs> 되게 화를 내셨다고 원래 여기에 프로필에는 60몇 cm로 나왔는데 저 3cm 더 두껍거든요. 이러면서 화를 내셨대요아 <laughs> 근데 윤석성 선수나 그 팀킴 경기 보면 저는 참 국뽕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내 안에 어디 국뽕이 숨어 있었나 데 그러니까 어 너무 기분이. 너무 못 졌어요. 아 근데 이번 거는 네. 진짜 국가주의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맞아요. 즐거워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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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원래 그 원래 그 원래 동계 스포츠가 조금 좀 그래요. 맞아요. 개인 플레이가 많아서. 그쵸. 음.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했어요. 내 안에 국뽕이 있었나 했는데 음. 일본 선수의 플레이에 감탄하는 걸 보면서 아오, 아 이거는 개인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의 감정인가보다라고 네. 네. 생각했 매너 없는 선수한테 내는 거. 네네네 네, 맞아요. 그렇죠. 일, 일단 일단. 나는 따뜻한데는데저 사람 추운데 있으니까 보면 당장 기분 아, 좋죠. 기분도 <laughs> 리스펙트가 <웃음> 있죠. <웃음> 리스펙트도 아, 있고 그렇죠. 아 근데 그, 네, 아무튼 레노비오스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뭐 마블에서도 아이언맨 <laughs> 네, 되게 예 네, 축하드린다. 그쵸. 너무 멋지더라고. 공식 계정에서 이건 제 생각인데 네.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한국에서 하고 2020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하계올림픽을 하잖아요. 아 하계올림픽. 네, 도쿄올림픽을 네. 네. 하는데. 그쵸, 그쵸? 일본 사람들이 뭔가 자국내이 네. 컨텐츠의 힘을 국민들이 아닌 정치인들이 좀 발견했다라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요새. 네. 어, 네. 에, 뭐랄까 자기들은 우수한 뭐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컨텐츠가 있는데 정치인들은 여기 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고, 그렇죠. 음. 사회 이런 거 별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아베가 저번에 직접 마리오, 마리오 모자도 음. 쓰고 맞아, 맞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랄까 젤다의 전설이라든지, 네.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를 하면서 아, 느낀 건데 설레는 단어를 막확 <laughs> <응>. 설레네. <laughs> 그 일본색이 확실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 그죠? 이두 작품에는 원래는 이제 가상의 세계다 보니까 음. 없 그런, 그런 게 없었는데. 아, 얘들이 올림픽을 대비해서 음... 자국의 이런 문화를 강화시키기 위한 건가? 네. 확실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카카리코 마을 가는 순간 네. 일본의 어느 시대잖뭐 네. 네. 신사 분위기가 나고 고리가 그렇죠. 있고. 네. 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링크가 다니던 세계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뭐랄까? 이거 이번에 올림픽 이제 보면서 느낀 점이 2 0 2 0년지 돼가지고 우라사가 나오키 선생이 네. 야와라고 속표를 내지 않을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괜찮다. 생각이 어. 뭔가 일이 네. 있다. 야와라. <웃음> 네. <웃음> 네. 야와라라고 하면 이제 그 유도 그렇죠. 만화잖아요. 음. 2 0 세기 소년과 몬스터로 유명한 대가 네. 우라사 나오키 선생의 어, 과거 작품. 네. 그 야와라가 2편 제목은 음. 와라야와라. <laughs> 와라야와라. <laughs> 네. 죄송합니다. 그 한국 <laughs> 한국판 그그 그 한국판 해적판 제목은 장군의 딸. <laughs> 아, 진짜요? 뭐야 아, 모르셨어요? 랐어요인데 제가 왜? 중학교 때 읽었던 그 해적판 제목이 장군의 딸이었어요. <laughs> 아, 아빠 아, 정말? 아니던데. 정말. 네. 아무튼. 아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뭔가 야와라가 88 서울 올림픽에 참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30년 지난 야와라 해가지고 음. 음. 야와라의 제자. 음. 야와라가 이제 도장 차리고 있고. 그렇죠. 음. 할아버지가 영정 사진 들어가 있고. 아, 지고로. 지고로. 로가 네. 단편집으로 네. 따로 나왔어. 맞아요. 맞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 재미난 상상을 음. 이번에 해가지고 재밌네요. 확실히 아, 확실히 네. 올림픽 시즌 되면 그 우리나라에서 안팔리기로 유명한 스포츠 소재의 만화에 대한 여러 가지 뽕이 막 차올라요. 맞아요. 이 나동탁 꼬브라지 음. 네. <laughs> <좀> 다르지만 <laughs> 다르지만. 네. 네. 아무튼 다른 분들 그나 또 말씀해주세요. 왜 이렇게 오늘 허전하고 막아 권혁주 작가님 그쵸 되게 이상해요 느낌이 권혁주 아. 작가님이 안 계시니까 되게 허전해요 왜 되게 많이 <laughs>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건 고지용 빠진 제키 어머나 <laughs> 고지용 고지용 역할이었어요 권혁주 교수님이 안 그래도 그, 이종범 작가님이 또 트위터에 에헤. 그 토토가 또이야기를 나눴길래 아이쵸저 진짜 울면서 아, 그, 봤잖아요. 토토가 <laughs> 어? 그렇군요. 아, 아, 네. 이제 그럴 나이군요. 네, 저 토토가 우리 우리가 그런 나이군요. 아껴두고 있습니다. 아. 이 다음 김인정 작가님 롱터뷰 할때 아. <laughs> 바로 다음 녹음이 저희 김인정 작가 롱터뷰거든요. 그 그때 그 낭을 위해서 토토가 아껴뒀어요. <laughs> 그런데 나도 그걸 봤네. 어머나 <laughs> <laughs> 울면서. 뭐 다른 분들 그 낭도 별게 없나 보군요. 확실히 추석이랑 네. 올림픽 이두 개가 가장 설날이. 아, 추석이요 추석이요? 저는, 저는 최근에 좀 열심히 보고 있는 콘텐츠는 공민우 작가님의 만화와. 아, 공민우 작가님 만화. 그, 그 얘기 하려 그랬는데. 그래. 그래. 너무 신선. 재밌어요, 진짜. 콩난지 선생님의 그. 콩난지 선생님. 책 읽지 않으셔도 되는데, 부끄러워라. 네. 아니요, 그. 이 책을 보다 보면 개그 만화의 비법에 대해 내가 좀 배워서 <laughs> 웃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보통은 결핍이 동기가 되어 연구를 하시죠. 예, 예. 웃기서 <laughs> 아, 저의 경우도 그건 아니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개그력이 아, 충만하셔서 아, 네. 네. 확인받기 위한 것이시죠. 그냥 그냥 뭐 그냥 저도 모르게. 네네. 공민호 작가님 만화에게 더해줘요. 밖에서 지금 한바구심 중인데. <웃음> 네. 그그 그 게시판에서 카연게리였죠. 예. 예. 최근에 그린 눈물과 콧물이 쉽게에 올라가면서. 아 진짜 네. 너무 재밌어요. 저는 랑또의 기환 같아요. 아. 랑또의 S M 플레이어의 기환? 공랑또네 아, 네. 무슨 예. 네. 그 후속작인 것처럼 정말 진짜 의미 없이 팡팡 터지는데 이거는 요즘 들어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음. 진짜 예. 네. 어 이거 되게 기다려왔는데 그 S M 플레이어 저 진짜 그러니까. 좋아하거든요. 네, 좋죠. 네. 음, 음반 탐닉기 하고 그럴 때보다 아까 이렇게 좀다 내려놓고 치는 개그가 그러니까요. 저분에게 아무 무슨... 의미 없이 막 던지는 게 근데 막... 너무 웃긴. <laughs> 그 보고 싶으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민우 작가님 어디서 뭘 검색하면 돼요? 카양 네. 문 열고 나와 빨리 들어와요, 빨리. 네. 어. 공민우 작가님이 스튜디오로 아, 들어오십니다. 뭐 어떻게 검색을 해야지 저기 볼수 있어요. 홍보 좀 해줘요. 네, 카연갤에서 그 영어로 화이트빈을 치시면 됩니다. 화이트빈, 하얀콩, 왜 하얀콩이에요? 그건 지금 설명드리기엔 너무... 긴 얘기예요. <laughs>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아, 네. 작품으로 올리셔야 나요 백두 이런. 오 백두. <laughs> 다음에 꼭롱터비에서 네,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네. 그 머리 그 이렇게 왔다 따다 하시면은 볼륨이 계속 높아져 짜가가가지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약간 깨알 같은. 진짜 음. 어떻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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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머리를 아니죠. 요, 요 마이크 중심으로 네, 움직이는 마이크 거죠. 좀, 어. 그렇게 하시면. 그렇죠. 그렇고, 예. 이게 필요해 확실히. 아여튼 네. 네 백두 백... 백두 작가님 <laughs> 그 가뜩이나 칭찬했더니 들어와서 지적하고 나가는. 거. 방금 <laughs> 백두 작가님이 들어왔다 나가셨습니다. <laughs> 네. 지도네. 네 이렇게 그나마 빨리 넘어갈까요? 네. 별거 없는 것 같아. 아저 그리고 저도 김태원 작가님의 책 아, 감사합니다.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완전 서문에서부터. 어아 그렇지 느낌을 팍 주셔갖고 아이다, 그렇지 나도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행동해야지라고 많이 자극받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 불편한 미술관 김태곤 작가님의 책 저번에 한번 홍보를 했지만 네. 어? 네. 최근에 저의 콘텐츠의 하나를 꼽으라면 그 책이에요. 저도요.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제, 음. 딴 거보다도 쉽다는 게 가장 큰미덕이에요 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많은 분들께서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무슨 여혐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걸 느끼냐면 조금 더 알아보기 전에 힘들거나 게으르거나 귀찮거나 어려워서 이해를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는 걸 느끼거든요. 음, 최근 한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혐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성소수자, 뭐 이주민, 뭐 여성 이런 거에 관해서 뭐 분위기 날개는데 솔직히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이책 읽으시면. 네. 아주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음. 사실 저도 워낙 인생의 개차반인데 그렇게 써놓는 바람에 <laughs> 아주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들키면 안 돼라고 숨어 다녀야 될것 같아요. 음. 겸손이죠? 그러게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그 조심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김정아 네. 작가님. 그 조심하는 어, 어, 게 중요하죠. 별로 조심해봤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최근에 제가 네. 윤소라 성우님이 진행하시는 드라마 연기 수업, 음. 수업을 듣거든요. 아, 진짜 네. 근황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네. 연기는 정말 재밌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얘기 뭐냐면, 최근 몇년 사이에 제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과 여러 명이 만난 자리가 처음이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음. 늘 봐왔던 사람과만 모였다가, 아. 이제 모르는 분들, 그리고 이 성별도 자유, 좀 섞여 있고, 제가 엄청나게 긴장하고 어, 불편해하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아. 누군가에게 실수할까 봐 불편하고 음.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느낌이 들었다가 이내 어디로 갔냐면 누군가에겐 이 불편함이 늘 인생의 디폴트였구나 음. 한국의 예를 들면 수많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음. 어느 모임 사회 모 사회 집단 어떤 단체 동호회 이런 데 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긴장감을 갖고 늘 살아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이게 되게 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음. 제가 막막 막 하고 다니지는 않은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걸 좀더 실감나게 체감한 느낌이었죠. 제가 그 후배들이랑 간혹 이제 오버워치 그 예. 게임을 한 번씩 하는데 예. 어, 같이 하는 플레이어 중에 이제 여자 분이 한두분 계세요. 네. 그거 당연히 아이디만 알고 이 그분들이 뭐 어떤 사생활을 하는지는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이 이제 게임 하시다가 이제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게임하는 젊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 게이머들한테 이런 조금 어, 곤욕스러운 그... 음... 뭐 상황이 많이 온다 음. 심지어는 뭐 음, 네. 관심부터 해서 뭐 비하라든지 자 그런 거 보면은 또 종검 작가님 또꺼낸 음, 네. 얘기도 또, 뭐또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요이 모든 것은 불편한 미술관이라는 김태원 작가님의 책의 서문의 첫 문장에 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쵸. 내가 잠재적 네. 가해자이다. 아무튼 저의 총인 근황을 정말 잘 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신 것 같고요. 다행히도 권혁주 작가님의 근황은 마감 중이고요. <laughs> 열심히 마감 중. <laughs> 아, 네. 궁금 궁극... 그 누군 누구... 그다 아시잖아요. <laughs> 열심히 마감 중에 어떤 기분인지. <laughs> 죽을 맛이죠. 궁금해플로. 덥죠. <laughs> 정말 더워요. <laughs> 아, 네. 궁극의 플롯을 진행해도 될까요? 네. 권혁적 작가님 말씀 나누다가. 네, 궁극의 플롯을 정말로 작가 수업을 위해서 자습서처럼 듣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시간에 서스펜스 얘기를 하면서 미쳐 못다는 얘기 오늘 그 정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더 깊게 들어가는 궁극의 플롯 본편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궁극의 플롯. 작가가 정보를 다룬다는 것두 번째 시간 일단은 구성은 이렇습니다. 궁극의 정보를 다룬다는 주제로요. 오늘은 저와 김태권 작가님이 최대한 얘기를 해보고 유승진 작가님께서 준비하신 사극 작가에 게서 정보라는 거. 음. 요 부분을 또 다음 편으로 뺄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저희가 총세 편을 녹음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시간 간단한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웃음> <웃음> 그렇죠. 지난 번에 <laughs> 말씀을 나눴었죠. 그때 서스펜스. 그 서스펜스에서 서스펜스에 대해서 가장 잘 기억을 하실 만한 건딱 하나입니다. 네. 그 역시 히치콕 아저씨가 음. 세상에 누구도 다시 없을 정도로 음. 상황을 잘 정리를 해 줬어요. 네, 그렇죠. 그딱한컷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그래.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서스펜스와 극적 반전. 음. 또 서스펜스라고도 하고 아이러니라고도 하죠. 음, 네. 그러니까 어떤 긴장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과 사람이 쭉 가다가 꽝 하고 놀라게 음. 되는 극적 반전. 음. 이거를 가르는 건딱 하나밖에 한컷 차이밖에 없어요. 네. 영화로 하면은 몇초 차이밖에 안 되는 음. 거고 만화로 해도 진짜 작은 컷 하나 차이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수다를 떨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시, 책상 밑에서 폭탄이 터지면은 이건 극적 음, 반전입니다. 반전.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앉아서 수다를 떨기 전에 책상 밑에 폭탄이 있는 걸 보여준다. 음. 아주 잠깐이라도 그걸 보여주거나 아주 작은 것으로라도 보여주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하나하나가 시간이 끌면 끌수록 다들 긴장이 된다는 거죠. <laughs>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극적 반전 서프라이즈의 경우에는 관객도 독자도 이제 그 여기에 앉아서 수다를 떨던 사람들도 몰라요 네. 밑에 책상이 책상 밑에 폭탄이 있는지. 근데 서스펜스라는 거는 뭐냐? 독자는 알고, 네. 독자는 아 어, 저기 밑에 폭탄 있어 알고, 기둥 뒤에 공간 있잖아 그걸 알고 있제 <laughs> 네, 그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서스펜스입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정보, 예, 정보의 네.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요약이죠. 제일 핵심적인 그쵸. 요약이죠. 예. 정보의 차이. 독자들은 알지만 극, 극 중의 인물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음. 나오는 긴장의 연속, 긴장의 음. 유지. 이게 바로 서스펜스. 가장 최근의 예로는 그 여자 컬링 팀킴의 중결승 전, 일본과의 음. 대결을 시간이 지난 뒤에 볼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1 음. 1랜드까지 음. 가서 8대7로 이긴다. 이걸 알고 보면요. 마지막에 갑자기 동점이 되는 순간 느껴지는 그 긴장이 있어요. 네. 엔딩은 알죠. 우리가 이긴다. 그러나 그 중간 과정을 보면서 과연 어떤 과정으로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를 음. 보게 되는 그 네. 긴장감.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서스펜스에 또한 나이로시. 아, 네. 그 저는. 그 일요일마다 음. MBC TV에서 하는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예. 자주 보는데 예. 재밌 저희, 저희 재밌죠. 큰아들이 잘 봐서 같이 보는데요. 그게 꼭그 서스펜스를 되게 충만하게 느껴 지게 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비틀즈의 뭐 어떤 사연들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체가 되는지 이런 네. 사연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익히 들어왔는데 이거 아는 것들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웃음> <끊기시고> <웃음> 네, 네. 어느 날, 뭐 이러면서 중간중간 되게 이거를 보여주기, 말하기의 방식을 되게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치 저거지. 아, 우리 학생들도 뭔가 이야기를 만들 때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또 하면은 반복이라서 재미없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걸 어떤 식으로 더 재미있게 보여 줄수 있을까를 네네. 마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음. 그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듯이 <laughs> 이러이러했으나 아. 그런데 어, 뭐 이렇게 이렇게 했으나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네네. 이런 식의 내용들 를 엮어가는 것들이 바로 서스펜스가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해봤었어요. 서스펜스를 네. 계속 키워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이제 히치콕이 얘기한 것처럼 정보를 사전에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전제가 네. 되겠죠. 네. 그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를 적절히 섞었던 그 역대급 에피소드가 음. 그 서프라이즈.

가라타츠가 있습니다 네, 네.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작가의 어떤 도구다 장치다라는 네. 음, 얘기를 했고요 맞아요. 긴장감을 유지하는 장치 근데 그~ 어,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단지 사전에 정보 하나를 주고. 흘려주느냐, 아니냐 음. 차이로 그거 사람의 심리를 조종할수 있으니까 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작품 전체를 서스펜스로 끌고 가는 작품의 예시로는 제가 그 우리나라 제목은 루머요, 루머요, 루머. 원제는 13 reasons why라는 넷플릭스 미국 드라마로 음. 예를 들었고요. 그 중간에 잠깐만 사용하는 도구로서의 서스펜스는 닥터 프로스트 시즌 1을 예로 들었고. 음. 그 다음에 서스펜스라는 게 그렇게 긴장의 극단만 추구하는 건 아니다. 아주 잔잔한 얘기에서도 가능하다는 예시로 운비처럼의 은비 한예한 예, 가상의 스토리를 네. 저희가 짰었죠 네. 그런 것들 여러분 얼마든지 뭐 사커 만화 일상툰에서도 서스펜스라는 도구는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제일 저번에 말씀 나누려다가 네. 못했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지만은 네네. 정말로 서스펜스가 재밌게 쓰이는 부분은 연애물 음. 로맨스. 그렇죠. 맞네. 로맨스물 맞아요. 근데 로맨스물 네. 같은 경우는 왜 그러느냐 로맨스물의 핵심은 정보 차이거든요 음. 제가 날 좋아할까 마음을 모르겠는데 저 음. 마음을 알고 싶어. 그런데 그 마음을 알려고 시도를 하면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음. 내, 이쪽에서 먼저 정보를 흘려주면은 상황에 악영을 영향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서로 이제 그 조심조심하면서 정보를 저울질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로맨스 같은 경우 는 특히나 대부분의 갈등이 오해라는 형식으로 나오기 음. 때문에 저도 그렇죠. 서스펜스가 네. 재밌는 반예가 또 있는 게. 그, 로맨스에서 벌어지는 자잘한 오해들, 그 꼬이는 설정과 이 서스펜스를 못 견디는 작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오해가 생기기 전에 막. 와 이러면서 오해를 막 없애는 그런 게 예를 들면 이제 네온비 작가님과 <laughs> 캐롬 맞아요 캐롬 맞아요, 맞아요. 캐롤맨 작가님 그, 그 네온비 작가님 그 뭐죠 기춘씨에게도 뭔문 아, 오는가를 보면 오해가 생길 법한 상황이 되자마자 그걸 완전 어. 다깨부시잖아요나 이런 거 싫어 네. 이러면서 <laughs> 왜 모든 굳이 이러는 오해. 거야 그래서 작가가 난입하고 막 네, 캐릭터가 네, 다 네. 정리하는 그거 갑자기죠. 좋은 방법죠 클리셰를 가지고 뒤트는 거죠 더 재미있게 느껴지고 어, 일부러 서스펜스를 파괴하고 없애는 쪽으로 웃기기도 한다는 거 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일단 제가 운을 띄자면 서스펜스를 넘어서서 정보라는 것 자체에 대해 넓게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일장 정보와 재미의 관계 일단 작가들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건 정보를 다뤄야 되는데 이 정보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서 이번 궁극의 플러스 시작할까 합니다. 일단 1번은요. 어떤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스토리의 핵심이 곧 특정한 정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지식 교양 만화도 그렇고요. 음. 아니면 과학에 대한 어떤 SF 만화도 그렇고 특정한 정보 자체가 이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경우. 두 번째는 작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위해서 독자가 사전에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관, 음. 설정 판타지나 사극의 선택이 중요하고 음, 그죠 그쵸. 이곳은 무슨 무슨 종족이 음. 존재하는 무슨 대륙, 과거의 뭐 <laughs> 어떤 정,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신과 뭐좀 이런 것들이다 이제 사전 정보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타지 만화로 보는 경제학하면은 판타지 부분이 두 번째 지식이고 그쵸. 그 경제학 지식이 <laughs> 첫 번째 부분이고 그렇게 돼요. 맞네요, 음. 맞요 정보의 성격을 게두 가지로 나누면서 저는 일단 접근을 할것 같아요. 그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역사 만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자주 드는 예가 네네. 아까 판타지 만화 예를 들으셨는데 저도 그런 예를 들어요 우리가 한국인이고 한반도에서 살았다고는 하는데 조선 사람들 신라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에 대해서 네네. 잘 모른다 그죠 음. 단절돼 그쵸.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어~ 판타지 만화처럼 설정을 깔아줘야 된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음, 많이 해요 맞아요. 특히 음, 한국 사람이 아닌 독자가 한국 사극을 보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음, 그렇죠. 음. 예를 들면 빈란드 사람는요북사럽의요북사입의역사입니다사는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극이될테사만이리 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거의 판타지죠. 거의 판타지잖아요. 그리고 효과는 무노가 을 잘해서. 그렇죠. <laughs> <laughs> 아니면 뭐그 바람의 검심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어이 료마 같이 일본의 역사물 같은 경우 명치 뭐 메이지 유신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외국 독자들이 주로 많이 보는 일본의 사극들 같은 경우도 거의 판타지 수준으로 그런 정보를 깔아줘야 된다는거죠그죠 요게 이제 2번 정보죠. 핵심적인 스토리를 위해서 독자가 알아야 아, 되는 그래, 정보 네. 네. 그~ 굿 이럭 지식만화를 이렇게 지식만화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당의정으로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 그쵸, 그쵸. 음. 그~ 슈가 코팅 부분이 판타지가 음. 된 거고 정보가 제공되는 부분이 알약 부분이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아, 대부분의 학습 만화들이 그렇죠 어떤 예. 그~ 마법 천자문이다 그러게 되면 서유기의 절정 같은 것들이 슈가 코팅이 되 있고 그 음. 안에 천자문에 대한 정보가 (1번이) 되잖아요 음. 보통 극화에선 그 반대죠. 극화는 반대입니다. 그데이두 가지 정보가 정확히 갈라질 때도 있지만 애매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그리고 좋은 작가일수록 애매하게 만들어지고 싶어지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를 그런 예가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캐릭터의 설정 같은 경우, 예. 카보이 우 비밥에서 스파이크 슈피겔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었고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요거 같은 경우는 인물 자체를 구성하는 정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이게 그 나레이션으로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조직 폭력배 뭐, <laughs> 뭐 넘버 투였고 이런 것들 같이 이번 이, 이 정보처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곧그 작가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핵심일 수도 있거든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느낌 자체가 이 이야기의 최고 매력일 수도 있잖아요. 음. 즉그두 개가 헷갈리게 만드는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요게 좋은 작품의 예시라고도 많이 하죠. 음. 어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서부터예요 독자들은 뭔가를 공부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 음, 즉 설명을 좋아하지. 듣고 그쵸. 있는 느낌을 받으면 그때부터 <laughs> 이야기에 몰입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작가들은 언제나 정보를 전달해야 되지만 독자가 이걸 설명을 듣듯이 느끼면 안 된다는 이, 이, 이 모순적인 상황에들 처합니다. 그렇이 모순을 어떻게 작가가 넘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음. 게 이번 편의 핵심이죠. 그 그렇죠. 여기서 약간 또 설명을 어떻게 설명 같지 않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하지만 그런데 설명을 하나를 재밌는 <laughs> 것들이 설명 <참> 네. <laughs> <없지. 웃음> 약간 주저 저어하게 돼서 지금 네. 그,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학도 되게 유명하지만 호라티우스 같은 시학도 있어요 네. 로마 시인인데 로마 네. 시인 호라, 호라티우스가 시로 시학을 썼어요. 오, 오. 네. 오. 근데 뭐별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좋아하는데 네. 그 달콤함과 유익함을 줘야 된다. 오. 시를 쓰면은 그래서 달콤함, 그러니까 재미, 달콤함이라는 게 재밌는 거죠. 네. 음. 그러면서 또 효용, 유익한 부분도 줘야 된다. 근데 이게 지식이 되겠죠. 네. 음. 그래서 이두 가지를 그러니까 솜씨 있는 시인은 이두 가지를 잘 결합해서 음. 줄 것이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더 웃겨요. 그렇게 하면은. 출판업자에게 음. 큰 돈을 벌어 줄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그거를 가지고 잘 팔릴 것이다. 이끼게거리면서쓴 네, 거죠. 어, 코라티, 쿠라티오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풍자 시인이었는데 스스로의 얘기대. 약간 풍자처럼해 가지고. 음. 쓴 거죠. 그 겁니다. 당시에도 출판업자가 로마의 출판업자들은 근데 이제 그 손으로 써 가지고 출판하는 아, 거. 수기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네. 큰 돈을 안겨 줄 것이다. 어 그리고 그, 시인에게는 명예와 명성을 주고 이제 그 출판업자에게는 큰 돈을 안겨줄 음.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mg를 넘을 것이다. 그렇죠. <laughs> 유료 수익 유료 수익이 높아, 높아질 것이다. 과연 과연 독자들에게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작가는 무슨 방법을 쓸수 있을까?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있겠죠. 그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재미를 위한 부분, 효용을 위한 부분이 두 번째 지식이 될 음. 것이고 그렇죠. 거의 그. 그러니까 효용을 주는 부분이 첫 번째 지식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예. 이미 로마 시대보다 다 고민이 되어왔던 얘기인 겁니다. 맞습니다. 것입니다. 도전 만화를 보거나 아니면 청강대학교의 이제 학생들의 과제를 볼때 어 준비 중인 작가 지망생들의 작품을 볼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실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이런 이 겁니다. 작가들은 어 독자에게 이 정보, 이 세계, 내가 만든 세계, 내가 만든 인물인 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이해시키고 싶잖아요. 이해받고 싶고 음.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먼저 전달하고 싶어 죽습니다 <laughs> 정말 강렬한 유혹이죠 네. 그래서 시작할 때 언제나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laughs> 아~ 네. 이 세계는 뭐. 좀비물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언제나 뉴스를 보죠 <laughs> 뉴스를 켜놓고 밥을 먹습니다 요즘 누가 그럽니까 근데 꼭 뉴스에서는 꼭 그~ 저, 그~ 어딘가에서 벌어진 어떤 뭐, 뭐~ 그~ 동물들의 의문사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클리셰를 이용해서 건 나레이션을 이용해서 건그 정보를 막 주고 싶어 한달를 달을 음. 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항상 그 원칙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2번 정보를 1번 정보로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음. 즉, 독자들이 알아둬야 될 사전 정보, 설정,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어떻게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 정보로 바꾸느냐. 이해가 잘안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 을좀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죠. 독자들은 이해해야 한다. 음. 독자들은 이해해야 즐길 수 있다 음. 그러나 이 부분이 제가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모르면 더 좋아요 바로 그겁니다 음. 독자는 이해를 원하는 것보다 호기심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음. 작가는 정말로 알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음. 그래서 사실은 세계관 이 세계는 어떤 대륙이 되어 있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런 세계관 그리고 인물들의 과거 이 인물은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다 이런 것들 음. 그리고 다양한 설정들 저 종족은 어떤 종족이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읽다보면 설명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궁금하게 만들 것인가 그쵸.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드는 음. 예시가 그 간츠 만화를 보면은 아, 간접 조금 음. 심했지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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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안 주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그거는 본, 작가 본인도 몰랐을 때부터 <laughs> 아, <laughs> 아, 그런 <laughs> 경우 있어요. 드래곤 헤드 같은 거. 그런데 나쁘지 않아요, 그것. 어, 맞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궁금하게 만들어놓고, 안는다면 음. 네. 맞습니다. 아이엠 음. 히어로 같은 경우도 궁금하게 만들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좀비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네. 설명을 안 합니다. 앞뒤 다 끊고. 맞습니다. 음. 드래곤 헤드를 비롯해서 수많은 미스터리 혹은 재난물, 하이브 네. 김규삼 작가님의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 음. 재난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음. 부분을 설명하고 가는 작가들이 있지만 대범하게 궁금하게 만들면서 끝까지 그 긴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것도 굉장히 세련된 방법. 재밌는 것 같아요. 기생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심지어 설정을 그러니까 일단 저는 설정을 세련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음. 것이 정모 작가님의 말씀인데 저는 핵심이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설정이 없어도 됩니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드래곤 헤드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어, 맞아요. 예를 들면 드래곤 헤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안 나타나죠. 안, 안 음. 그 드래곤 헤드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드래곤 헤드 스네이크 테일이라고. <laughs> 아, 이거 아, 아는 사람만 용두사미로 음. 되어버린 거 아니냐. 네네네. 너무 그렇죠. 궁금하면서 해 끝까지 음. 안 나오더라고요. 그그 아, 그렇죠, 그렇죠. 반대의 예시는 에일리언이죠. 어. 에일리언의 음. 모든 세계관들. 앞에서부터 보면이에일리언은 어떤 존재고 누가 만들었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풀면서 몇십 년이 지나갑니다. 음, 근데 저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처음에 네. 했는데 나중에 붙였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것 같아요. 근데 프로메테우스 같은 걸 보면 예. 어, 어느 정도 큰 그림은 리들리스코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은 드는데요. 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과연 작가는 어떻게 독자에게 궁금함을 유발하는가 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고 뒤에 붙이는 작가랑 세련되게 설명, 세련되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작가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건 것 같아요. 작가는 과연 알고 있었나? 이게 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작가가 <laughs> 과연 알고 있었는가 했을 때 작가가 진짜로 그 모든 것들을 설정해 놓고 본인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면 어, 무언가가 있긴 하지만 지금 말해주지는 않을 거야라는 걸 훨씬 더 세련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두 가지. 차, 그. 결정적으로 세계문학사에서도 설정 대충 해놓고 시작하는 양반들이 있고 네. <웃음> 네. <웃음> 엄청 꼼꼼하게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음. 있는데 그렇죠. 엄청 꼼꼼하게 하고 시작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은베르트 시... 에코 a r s 5스타 스토리지 이 r i e s 5스타스토리 t 는 r i e s 5 star <스타> stori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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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tar <스타> stori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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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tar stories. 5 star s 이 사람도 <laughs> 중간에 이것도 r stories. 5 star s 요 o r i e s 5 s t 그 r stories. 5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나중에 사람들이 잘 몰라줘서 그랬는지 세계에다가 누가 이걸 알아봐 줬다 그러면서 좋아서 썼는데 어. 어떤 게 있냐면 장미의 이름에서 그 가상의 수도원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그래서 지도를 그려놓고 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디 복도를 걸어가면서 음. 나누는 대화가 그 수도원 거리하고 맞대요 음. 그러니까 긴 복도를 걸어가면서 두그 수도사가 <laughs> 대화를 하는 거는 길고 네. 짧은 그반 정도 걸어가면 대화가 반 만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요아 진짜 이야. 소름끼친다. 네. 정말 네. 대단하다. 근데 자기가 써놨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좀 억울해했는데 당연히 누가 알아봐 주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 보더라는 얘기는 없고 아 이렇게 알아봐 주는 독자가 있어서 좋다면서 하 그걸 그걸 어. 썼어요. 하여튼 이 지식 덕후들은 그런 게 문제라면 문제랄까 <laughs> 매력이라면 매력이라. <매력이라면 웃음> 반면 <웃음> 비슷한 탐정이 나온 탐정물로 비슷한 인간이 나오는데 전혀 설정이 엉망증상인 것 중에 음. 하나가 의외로 셜록 홈즈. 아, 아 맞습니다 네. 정말로요 네. 다설 정해 놓지 않는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왔으니 총을 맞아서 아프다고 했는데 어디에 총을 맞았느냐도 화마다 어? 달라요. 맞아요. <laughs> 잊어버리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부 다 짜놓고 그 정보에 대한 걸 작가가 완전히 준비를 하고 가면 베스트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셜록홈즈도 최대한... 마... 완전히 안 해놓고 갔다는 거죠. 그렇죠. 음. 최대한 모호하게 처리한다. 음.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명확해지면 그때 살을 붙이는, 음. 그때 그렇죠. 살을 붙이는 그렇죠. 경우도 예. 있죠. 저는 그렇게 막 어... 최선책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음. 직업인으로서 차선책 정도는 많이 쓸수 있지 않나. 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팁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제 파트를 마무리를 하자면 더 해주세요. 재밌는데. 네. 예. 어, 김태곤 작가님 파트를 하면서 저도 계속 끼어들으니까. <laughs>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즐겨 쓰는 방법이자, 많이들 실제로 작가들이 쓰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 작은 정보와 큰 정보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예, 네. 내 이야기 안에서 정보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어떤 정보는 세세하고 작은 정보고, 어떤 정보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음. 큰 정보다. 이걸 작가가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요거는 음. 스토리를 쓰는 이, 이 전작업. 스토리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작은 정보는 작가가 설명을 해도 괜찮지만 큰 정보는 독자가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 이걸 그렇죠. 나누지 않게 네. 되면 작은 정보들을 설명하다가 큰 정보까지 갈 때가 있고요. 네. 큰 정보를 설명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되게 작가 스스로에게 굉장히 무, 큰 위기로 오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다루는 정보에 경중을 나눈다. 이거 꽤 중요한 사전 작업이 되고요. 네. 그다음 제가 즐겨 쓰는 거는 특정한 정보들, 특히 그 사전 설정 같이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지는 정보들을 어, 극 중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해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걸 되게 주, 좋아합니다. 음, 맞아요, 녹인 녹여 들어가는. 네, 네. 응. 네. 예, 예를 하나 제가 많이 드는 게 전쟁물이라고 칠게요. 지금 전쟁이고 참호 안에 있는 두 병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막 총알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작가는 현재 이 전선이 어디고 이 전선에서 우리 목적이 뭐고. 어디까지 가줘야 저쪽 전선에서 우리 아군이 도움을 받는다. 이, 이, 이 전황, 음. 이 전체 그림을 독자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 자 마, 맞아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총알이 날라오는데 두 병사가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laughs> 그렇죠. 지금 나, 곧 죽을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주지 않으면 저쪽에 있는 우리 이렇게 안 하거든요. 자 이때 제가 단적인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황 안에 종군 기자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음. 종군 기자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누군가에게 묻는 행동은 어, 이야기상에서 혹은 상황상에서 음. 절대로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종군 기자가 장교 옆에 붙어있는 상황을 삽입을 하면 현재 모든 상황들을 독자가 설명을 듣더라도 그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을 음.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비슷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어,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줄 때 어, 보통은 구구절절 그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면 부자연스럽죠. 예. 이걸 역으로 개그로 쓰는 게 아다치 미츠르죠. 맞아요. 음. 음. 막, 어, 어, 너는 뭐, 뭐, 어디 어디를 다쳐서 수영을 음. 하고 있는 노다 아니야? 그러면 누구에게 설명하는 거야? 어, 뭐 이렇게 어, 하잖아요? 어, 어, 어. <laughs> 어느 집에 몇지 <갔지>, 아들. 그렇죠. <laughs> 그런데 만약에 면접을 보는 상황이 에피소드로 들어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음.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게 자연스럽죠. 혹은 소개팅을 하는 상황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주선자는 결국은 소개팅 상대방을 설명해야 되죠. 음. 이것처럼 어떤 인물에 대해 설명하는 상황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가? 자연스러운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음. 이걸 만드는 게 작가의 아이디어지만 내가 넣을 정보가 설명이 아니도록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설정하는 것. 이것이 되게 저는 중요한 어떤 팁이라고 음. 음. 보거든요. 어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 팁을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예. 그 시나, 영화 시나리오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보여주기와 설명하기라는 음.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면 안 되고 보여줘야 된다. 음. 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음. 그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은 저는 옛날에 시나리오학에서 교 김대호 감독님 와서 아, 네. 얘기를 했는데 유명한 시나리오 스쿨이셨죠, 김대호 작강사님도. 어, 저는 심산 선생님 시나리오 스쿨 들었는데 그때 거기 계셨죠? 네, 김대호 감독님이 스쿨에. 와서 이제 한마디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그때. 예로 든게 정말 좋은 이었어요 대부를 시작했는데 대부에서 마룬 브란드한테 누가 와서 어느 아들이 제일 예쁘십니까? 그보면 마룬 브란드가 <laughs> 검은 소가 밭을 잘 가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음. 아, 소니는 뭐 어떻게 하는데 뭐가 뭐고 역시 우리 아들 중에 마이크로칩.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고 좋겠 음. <laughs> <laughs> 그렇죠.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는 시작하자마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음. 마룬 브란드 성격에도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laughs> 설명이 들어갔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갑자기 중간에 인물이 이야기를 끊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캐릭터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특히 또 나쁜 놈이 갑자기 죽이, 주인공 죽이기 전에 다 설명하는 거 보면 은 음. 여태까지 하나도 안 가르쳐주다가 이걸 왜더 설명을 하고 있냐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음. 재미있네요. 그런데 네. 마룬 브랜드가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은 사진 찍으시지요. 사진 찍으시지요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를 와야 돼. 마이크를 와야 돼 하면서 음.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 그러니까 이 부분 중요한 그러니까 부분이게얼 그 나는 마이클이 아들 중에 제일 좋아라는 음. 말한 마디도 안 하고 그 하나 가지고 음. 모든 걸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됐었어요. 네. 이거를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좀 파트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얘기를 해보자면. 네. 2장 인물에 대한 정보. 특정한 인물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가 작가가 이런 자문을 해야 됩니다 음. 이 인물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 싶은지 혹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지 혹은 어떤 걸 질색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지 이걸 작가가 이해하고 있다면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그걸 위해서 상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음. 사진을 찍는다 혹은 가족사진을 찍는다 아니면 뭐 크게 보면 결혼식 장면을 찍겠다. 이런 상황을 감독이 만든 이유는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가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음. 그럼 이제 작가에게는 어 좀더 구체적인 목표가 생깁니다. 나는 주인공 몇 명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싶어. 그렇다면 이, 이 사람들을 어떤 상황에 넣어야지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순서로 고민이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건물에 넣고 그 건물을 무너뜨려볼까? 그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작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인물은 어, 초조해서 미쳐가고, 어떤 인물은 음, 누구를 보호하고, 어떤 인물은 이기심 극을 보여주고 음. 이 부분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래서 재난 혹은 군상극으로 가는 게 맞는 것처럼 음. 어, 작가가 설명하고 싶은 인물의 정보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뭘까? 장소는 뭘까? 같은 것들을 고민하는 게 작가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정보를 다룰 때 어렵죠. 어렵죠. 네,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다른 뭐 네, 있을까요? 그 기생수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생수에서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주인공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자, 그것 자체만으로 정보를 네.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아까 종군 기자를 투입시켰을 때 이야기 의 정보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아주 중요한 주인공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설명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이상한 상황이었기 음. 때문에 모르는 등장 인물을 하나 설정을 하는 것처럼 만약 주인공이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상황을 알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설정들이 드러나게 되는 게 아닐까 오. 네 생각이 들고 그렇죠 네.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기생수 같은 경우는 이미 그이동문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큰 어떤 테마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어떤 이 테마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재난과 그리고 그런 어떤 이그 테마에 적합한 어떤 괴물들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 되고 나니 어 대체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지 왜이 기생수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지? 라는 식으로 이 독자들이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기생수 같은 점에 그 만화가 되게 저한테는 주제 면에서도 되게 명확하게 다가오고 그, 그 주제를 향해 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적절하게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즉, 등장인물 본인도 그것을 모르지만 모르니까. 알고 네. 싶어지게 만드는 네. 거죠. 알아가는 과정을 독자들이 따라가면서 아, 그치. 그렇네 하면서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 거죠. 네. 네.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죠. 카프카 음. 천, 전신에서 첫 문장이 네. 자산 얘기 하나도 안 나고 눈을 떴더니 그쵸. 벌레가 된걸 알아차렸다. 네. 지금 저희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작가가 다루는 것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어떤 특정 인물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보통은 어안 좋다고들 얘기하지만 저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가를 음, 많이 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음. 예를 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몬스터, 아, 우라사와 음. 나오키의 몬스터를 보면 이권에 보시게 이권 맞나? 덴마 닥터 덴마가 요한의 뒤를 쫓기 위해서 열심히 장기 휴가를 내고 음. 어딘가에 와 있어요. 요한의 짓이라고 분명히 의심되는 노부부 연쇄 살인 사건의 음. 어떤 마을로 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맞다. 요한의 여동생인 니나 안나리베르토죠. 니나가 있는 하이델베르크를 갔을 때의 일이에요. 거기서 요한이 어, 어, 덴마 닥터 덴마가 어디에 있냐면 신문사에 가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그 관련된 자료와 옛날 기, 기사를 찾기 위해서 자료실에 막 들어가 있는데 그때 요한에게 부, 아, 덴마에게 붙은 조력자가 바로 미우라라는 기자예요. 음. 그 미우라라는 기자는 딱 보기에 일에만 미쳐 있고요.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자기 관리 안 되고 있지만 워커홀릭이고 뭐꽤 능력 있는 기자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은 주지만 구체적으로 이 미우라라는 기자가 어떤 인물인지 안 나와요. 그냥 뭐그 같은 사, 같은 사무실에 있는 다른 직원이 또뭐 한동안 목욕 안 했죠 냄새 나요 막 이렇게 막 타박하는 장면으로 그냥 처리해요. 근데 이 미우라라는 사람이 뒤쪽에 가면 닥터 덴마에게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는 신이 나오거든요. 나는 이혼했고 마누라는 어떤 일 때문에 도망갔어 막 이러면서 막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미우라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어색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은 그 덴마와 미우라의 사이가 되게 가까워졌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미우라가 덴마에게 마음을 열었는지 그 중간 과정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음. 즉 특정 인물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할 때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인간에게는 언제 오는가 이걸 작가가 이해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짜고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응. 그러면 이제 그 순간 독자들은 이입이 깨지죠. 왜 오그라들게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고 날려? <laughs> 즉, 어떤 그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그 안에 갇힌 여러 명이 있어요. 두명이 있다고 칠게요.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두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고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한두컷 지나서 갑자기 두 중에 한 명이 나는 어린 시절 말이야. 이래버리면 <laughs> 이제 문제가 되는 <된> 거죠. <laughs> 왜냐? 그렇죠. 자기 얘기를 하기에 이런 불안한 상황과 공포라는 이 설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두 사람 사이에 마음이 열리려면 주고받는 화학작용이 있어야 되고요, 갈등이, 음, 갈등이 있다 해결이 되야 되고요, 네. 어느 정도 서로 치고받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 얘기를 꺼내고 싶어질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음, 그렇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방금 그 상황이 자기 얘기를 해야 하는 플롯의 필요가 있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음. 필요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여, 지금 여기서 두 사람이 마음을 여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는 아, 이정문 작가님이 말씀을 잘해주셨지만 그전에는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게 충분히 만들어야 하는 음. 거고요 저는 도대체 뭐예요 지짜분한 놈은 렇 그,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닥터 덴마와 미우라 사이에 어떤 일을 많이 집어넣냐면 었 덴마가 이렇게 집요하게 무언가를 추적하는 게 미우라라는 사람이 기사를 쓰는 거가 되게 비슷하구나라는 걸 미우라가 느끼게 만들어요 음. 그리고 모두가 미우라라는 사람을 타박하는데 이름이 미우라니까요 미우라니까요 미우빛잖아요 네. <laughs> 아 그렇게 터지면 <laughs>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우시죠 네. 마후라인가? 하여튼 근데 유일하게 덴마만 네. 의사로서 담배를 계속 피고 있는 미우라의 건강을 걱정하고 계속 챙깁니다 음. 미우라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라는 <laughs> 느낌을 음. <웃음> <웃음> 느끼게 <웃음> 꽤 오랜 시간의 분량을 하애해줘요 음. 그러다 보면 뒤에 가서 당신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초초하게 뭔가를 추적하는 거냐라고 음. 묻는 미우라의 장면이 나와도 그치. 되죠. 그렇지. 추적할 음.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덴마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미우라와 덴마 사이에 넣는지 그 작가의 솜씨를 보시면 아 미우라가 음. 자기 얘기를 스스로 꺼내도 이상하지 않게 되는 그 비결을 알수 있어요. 음. 네, 우라사 나오키는 그런 자잘한 장면의 연출은 최고입니다. 맞아. 맞아. 근데 예. 기본적으로 예. 사람 얼굴의 표정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뚱한 표정이 무조건 다 뚱한 표정이면 그게 안 음. 나오잖아요. 같은 작품에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눈개경부. 음. 아이 아, 몬스터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 예시가 잘 와닿으실 거예요. 그, 예. 눈개경부는 음, 예.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경시청 같은 음. 중앙 정부 중앙 경찰청 같은데 소속되어 있는 엘리트 경찰이죠. 그리고 어 사진 기억술 같은 천재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고. 아주 집요하고 그 네. 우라사와 나오키가 독일 사람의 이마를 그리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가 <laughs> 그렇죠 <그런 웃음> <모를 웃음> <모를 웃음> 그 코라든지 그렇죠 네. 이마에서 코라든 네. 내려오는 그거를 네. 그린 걸 너무 즐기는 네. 게 티가 납니다 너무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laughs> 네. 하악하 거리면서 그렸을 <laughs> 네. 것 같은 <laughs> 독일의 이마 <막기자말로> <웃음> <웃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붕경구 <laughs> 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이 캐릭터를 진짜 하, 하나로 표현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손가락을 계속 따닥따닥 네. 그렇죠 네. <laughs> 아 뭔가 편집증이라든지 맞아, 그런, 디테일 네, 그런 것들이 네. 다 들어가 보여주기에 음. 최고봉이잖아요 음. 맞아요. 그, 그걸 네. 제일 재미없게 하면 그거잖아요 딱튀어나서 나는 룽계 경부 사진과 같은 컴퓨터와 같은 기억사를 <laughs> 가지고 <laughs> 있나지대에더 <있는 거야. 웃음> <laughs> <laughs> 궁금한 사람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최악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몇년전딱 룸게 그 경부가 현장에 와서 현장에 있는 그 마을 형사를 만났을 때 바로 얘기합니다. 몇년 전에 어떤 현장에서 당신이 무슨 얘기를 했던 게 매우 인상적이었지. 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미쳤구나. 기억력 짱이구나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주인공 닥터 덴마를 집착하듯이 쫓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전 약혼녀. 음.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지? 아무튼, 전 약혼녀 에바. 그리고 룽계 경보 두 명인데, 이두 사람이 왜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때 이 모든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에피소드를 통째로 넣거든요. 단순히, 음. 내가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한 덴마의 뭐 사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그 중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룸계 경부가 이 에피소드 처음 시작할 때 휴가를 왔다는 걸알수 있어요. 좌천돼서 장기 휴가를 내고 휴양지에 봅니다. 휴양지에 와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갑자기 잠깐 멈추더니 맥주 한 잔으로 바꿔요. 그게 뭐냐면 아나 지금 휴가 중이지. 이제 음. 휴가 중이니까 일하는 게 아니니까 맥주 한잔정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맥주를 주문합니다. 그 맥주를 놓고 가만히 생각에 빠져요. 그러다가 어떤 실마리를 잡고 그 계속 쫓고 있었으나 막혀있던 부분이 약간 해결이 되면서 닥터 덴마를 계속 쫓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그 에피소드의 끝이 이 장면이거든요. 맥주는 됐고 커피로 바꿔주게. 이거 하나거든요. 이 사람이 음. 음.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음. 어떤 캐릭터, 상황을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 주문 하나로 끝내요. 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보여주기죠. 음. 네. 아이템도 쓸수 있고 상황을 쓸수 있다. 인물에 대해서 보여주는 데는 되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기한번잘 네. 쓰면 정말 세련돼집니다 네. 이거 그 이동문 작가님이 말로 하셨는데 왠지 그롱게 경구의 표정까지 그리고 연출까지 만큼 머릿속에 그쵸. 떠오르니까 너무 재밌네요. 씩 웃으면서. 네. <laughs> 그의, 그의 <받고> 이마와 콧나 <laughs>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날카로운 눈매. <웃음> 네. <웃음>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이 특정 인물에 대해 설명하고 싶을 때 어떻게 보여주는지 혹시 뭐 여러 가지 예시나 노하우들도 있을까요? 사실은 근데 인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명도 그렇고 이거를 아까 또 얘기 나죠. 클리셰를 일부러 깨는 거에서 쾌감을 음. 주는 게 최고의 작품이 저는 이만현 작가님의 지느러미 휘날리며 아. 편이 어떤가요? <laughs> 그 아진느러미 휘날리며 그 뭐였죠? 네. 뭐, 기억이 안 나네요. 두 <laughs> 오징어 안 나네요. 두 마리가 잡혔는데 하나는 중국 어선에서 잡히고 하나는 한국 어선에서 <웃음> 잡혀가지고.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laughs> 근데, 근데 한국 휘날리며가 아니고, 근데 한국 수산 시장에서 중국산 오징어가 한국산으로 둔갑을해서 다시 <laughs> 음. 나타나면서 형제가 재미난다고 <laughs> 네. <제외한다고 웃음> 이제 그런 내용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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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간에 오징어 형제들이 태어나는 데서부터 오징어는 수원 몇 도에서 알을 낳고 이제 그러면서 아무 관계 없는 그니까 과잉 정보를.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막 주는 거예요. 네. 개그 개그하기 음. 수업 몇 도에서 나를 낳고 아를 나으면 오징어는 곧 죽는다. 이 그래서 엄마 죽는 장면 나오고 이제 그런 게 하는데 <웃음> <웃음> 이게 정말 보고 있으면은 어 어떻게 어떻게 막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laughs> 지금 말씀하신 거면 지금 저희들의 대전제를 약간 비트는 얘긴데 보여주기가 설명하기보다 좋고 중요하다. 이게 우리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니까그러세련되지는데 그걸 뒤집으니까, 뒤집으니까 그러니까 웃기, 네, 정말 재밌어지는. 네. 가끔은 일부러 네. 설명을 대놓고 해도 네. 좋을 때가 있다. 그게 음. 아까 말씀하셨던 아다치미츠로그 음. 방법 같은 거죠. 네. 아니 너는 나와 같이 황해에서 잡혔던 한국산 오징어 아니냐. 어쩌다 중국산에 되어 나타난지 아, 약간 네. 그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 이게 청숙자분들이 그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음. 보여주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면 음. 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보여줘야 음. 할 것을 놓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작은 정보 큰 정보를 나누라고 랬잖아요 작은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하셔도 돼요. 음. 예를 들면 사극 같은 경우에 네. 마치 옛날에 뭐제몇 공화국 같은 라디오 드라마처럼 <laughs> 누가 딱 등장하는 순간 무슨 무슨 장군 이런 이런 사람이고 어떤 공헌을 세웠다. 그것도 뭐. 재밌죠. 이런 식으로 설명해 버리잖아요. 네. 사극 같은 경우도 누가 등장하면 아래. 에 네모나 말풍선 음. 하나 그려가지고 그자그 음. 자, 그 자, 역사적인 인물의 정보를 그냥 적어버리죠. 음. 이게 이게 삼국지에서 원래 많이 쓰던 방법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음. 연인 장비 그는 누구인가 이제 음. 그런 니까서 이렇게 그냥 소개하듯이 설명을 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부담이 덜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유행이 지나가고 지금 보여주기가 한참 유행인 거죠. 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언젠가는 다시 뭐가 돌아오죠 모른다. 순환 되겠죠. 그렇죠. 년이 걸릴지 0 0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laughs> 제 뭔가... 개구도 언젠가는 응. 낮아졌요 <laughs> 뭔가 이게 이0년으로안될것 <laughs> 같은데 <웃음> 보여주기라는 <laughs> 거야 이런 거막 생각을 <laughs> 하는데. 타임캡슐을 부...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 집착이 있으시지 않아요 <웃음> <웃음> <laughs> 웃을 때까지 한다. 아무튼 네. 음. 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갖고 아까 뭐 말씀 나왔지만은 뭐 박스 쳐가지고 음. 뭐 우의정 두고 음. 막 하는데 예전에는 이것도 한때 좀 스트레스였는데 세련되게 말로 풀수 없을까 상황으로 음. 보여줄 수 없을까 했는데 그냥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요새는 그냥 정면으로 해버리는 그냥 맞아 방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연 음.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장점이 있죠. 나레이션 그냥 깔고 1화에. 음. 그냥 나레이션 덕지덕지 깔고 <laughs> <laughs> 업체분들한테도 설명을 해요. 어쩔 수 없다. 맞아요. 음. 이러야 그냥 이렇게 빨리 끝내고 매 받고 시작하는 게 낫지. 음. 뭐 약간 좀 몰입도 떨어지고 애들 떨어져 나간다. 뭐 이런 얘긴 하지만는 어쩔 수 없다. 모르는 걸 어떻게 또 음. 중간중간 다 끼워놓을 수도 없는 부부이고. 그것도 네. 작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네. 하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개인적인 입장은 어... 어떻게 잘 보여줄 것인가, 설명을 안할 것인가를. 목표로 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음. 지금 내가 그걸 못 한다고 해서 머리를 너무 쭉 뜯을 거군요. 필요는 네. 없는 게 일단은 시원하게 그냥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해 보셔도 이 다음 뭐 작품에서는 한번 설명을 안해 보고 싶어 이런 식의 어떤 그 중간 중간 목표로 잡는 건꽤 발전에 도움이 될것 같다. 음.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재밌게 할 자신이 있으면은 설정을 에라 모르겠다고 넘어가 주세요. 그렇죠. 그 네. 작은 것에 대한 설명이 죽어도 좋아라는 골드키즈의 작가님 음, 그 작품도 작은 것에 대한 설명은 그냥 시원하게 그 주인공이 어 내가 응. 왜 이런 상황에 난 정말 저 부장이 너무 싫어. 저 과장이 응. 너무 싫어. 뭐 이러면서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경우에도 그 주인공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 아주 큰 어떤 이야기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그 설정은 독자와 이 등장인물이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자잘한 설명을 그 주인공의 입장으로 서술을 하니까 이게 오히려 조금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독자가, 어,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러면서 몰입하면서 따라가게 되는데, 네네.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 방식에서도 어떻게 여기에 음, 튕겨져 나오지 않고, 음. 어, 이렇게 쭉쭉쭉 설명하는데도 몰입이 될수 있을까라는 식의 고민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네. 근데 죽어도 좋아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이 말하는 방식에서 공감의 요소가 되게 많았어요 음. 아~ 이렇게 독자에게 어~ 아~ 이런 사람 진짜 싫잖아 예 네. 아~ 정말 이래서 너무 싫거든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는데 독자가 거기에 너무 이입이 잘 되는 거예요 그치 너무 싫지 뭐~ 이러면서 네. 공감을 네. 이용한 설명도 음. 괜찮다 네네. 그거 그거 되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말씀, 예. 네 지금 저희는 현재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작가가 어, 잘 설명하지 않고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가끔은 설명해도 괜찮아 라는 음. 결론까지 왔습니다. 꼭 인물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전체, 그렇죠. 전체적인 얘기라 그래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다음에 이제 유승진 작가님하고 인, 그 역사만 하면서 더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량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보의 음. 총량.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주기로 모든 걸다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진짜로 단추 하나하나 다 직접 눌러봐야 되는 극악의 그 어드벤처 게임이 됩니다. 어, 그거를 결국 해낸 작품이 제 머릿속에 두 개가 떠오릅니다. 더룸 음. 아니요. 아 그것도 <laughs> 있는데 어, 왕좌의 게임 하고그 어. 다음에 눈물을 마시는 새. 어. 음. 이두 개의 판타지가 저에게는 모든 걸 보여준 작품이었는니 그런데 왕좌의 네. 게임도 드라마가 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 거잖아요. 그렇죠. 책에서 다 보여줬지만 아, 그 영화에서는 좀 설명을 했죠. 음. 아무튼. 그러니까 설 그래서 또 너무 다 설명이 되면 다 지겨워서 못 보고요. 음. 너무 다 보여주기가 되면은. 양이 너무 많아지고 따라가 그렇죠. 뭘 내가 네. 궁금했는지 알아읽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다채롭게 다 섞어줘야 되고요. 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는 작가가 독자한테 이거 알고 싶지 않아하고 주고 싶어하는 정보도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떤 정보는 또 독자가 궁금하다 그래도 계속 숨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그 작가가 사전에 미리 다 본인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보는 줄 것이고 어떤 정보는 감추고 싶나 본인이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설정은 몰라도 돼요. 진짜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설정은 코난도일처럼 에라 모르겠다고 시작을 해도 됩니다. 음. 코난도일 지금 다시 소환해서 부른다 그래도 모리어티가 뭐 하던 사람인지 대답 못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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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교수예요?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정보는 <웃음> 교수예요. 뭐고요? <laughs> 그런데 뭘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인 거다 음. 그래서 네. 재미가 있는 거요 네. 이제 요쯤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 말고 좀 넓게 잡아서 이제 세계관에 대한 정보로 또 가보자면 음. 3장 세계관에 대한 정보 요약을 할 수도 있는데 좀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세계관에 대한 정보가 정말 다루기 어렵습니다. 이곳이 어떤 세계인가를 설명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가끔 있죠. 현대물 아니라 뭐 판타지나 SF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기는 무슨 세계관의 어떤 지리적 위치, 어떤 공간적, 시간적 위치인지를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팁을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원칙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뭐냐?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다룰 때 작가가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이걸 물어봅니다. 어떤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수 있는 순간이 언제 오는지,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작가라면, 사람을 관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걸 관찰할지 너무 모르잖아요. 너무 관찰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에 따라서 관찰할 포인트가 좀 다른데. 임무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잘 보여줄지를 연습하려면 이걸 많이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나는 언제 깨달았지? 음. 음. 어. 예를 들어 제가 유승진 작가를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유승진 작가의 겉모습만 보고 있는데, 아, 이 사람이 사실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고, 심지가 굳은 선비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은 순간이 언제지라고 가만히 봐요 그럼 언제였냐면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순간 그걸 참지 못하고 직언하는 순간이었어요 아 그럼 나그 순간 아이 사람은 어떤 캐릭터구나를 알게 됩니다. 음. 울고 김, 든 사람이구나. 그쵸. 음. 김태권 작가님 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홍난준 이렇게 보, 보게 되면 특정한 인물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상황을 관찰하게 됩니다. 무서워요. 아 근데 i Tronan and Sanghangel, Quantaragadim. So, Yoga m a n j a m i 작. So, I can g 이 on t 이 i s i 한 인물이 드러나는 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이, 이 직관이 생기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야기 속에서 인물을 보여주기, 보여주려고 할 때도 그럴싸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음, 그쵸? 그렇죠? 음.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좀 확장시켜 볼게요. 인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관찰하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세계관을 설명할 땐 어떨까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는 언제, 언제 깨닫느냐. 이게 작가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지금 현재 한국은 어떤 부분에서 굉장하지만 어떤 부분이 되게 후진하구나라는 걸 어디에서 깨달았을까 음. 이런 것들이 되게 작가에게 중요한 시선인데 음. 어렵죠. 어렵네요. 그걸 알면 그런 걸 만약 에 어떤 작가가 잘 알면 특정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인가 이걸 알아버리면 이야기 속에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도 보여주길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영도 작가의 눈물을 마시는 새를 보면. 어떤 종족이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전쟁이 예전에 벌어졌는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 주거든요. 음. 그걸 어떻게 보여 주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TV에서 북한에 나왔는데 식당에 어떤 할아버지가 막 욕을 해요. 이걸 음. 보면 아, 이곳은 지금 분단 국가구나라는 음. 걸알수 있죠. 음. 그것처럼 보여 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떤 종족 예를 들면 어떤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회고지를 하는 상황을 봤어요. 아, 그럼 이곳은 종족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구나를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음물을 마시는 세계에서는 다른 종족이 등장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이 반응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세계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작가가 판타지를 할때 보통 그렇게 세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나레이션으로 설명하는 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만큼 되게 엄청 어려운 과제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는 세계를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한 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말 마이크가 아니라 확성기를 잡고 와하면서 얘기하고 를 <laughs> 싶을 정도로 정말 간절한데. 네네네. 제발 설정 좀 얘기하지 마세요. 바로. <laughs> 제발 좀이 세계는 어떤 세계로, 뭐 때는 언제, 때는 뭐 언제도 알수 없는 숫자예요. 뭐만몇천년백년뭐 <laughs> 뭐 마계와 뭐 인간계가 어떻게 싸우고 난 다음 하면서 그. 그 설정을 제발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설정을 알려주고 싶다고 한다고 해도 그 설정이 다른 사람이 한 설정하고 크게 안 달라요. 사실 음, 맞습니다. 음, 그거를 그렇죠. 인정을 하셔야지 시작이 돼요. 그게 음. 지금 우리가 하려는 얘기의 대전제죠. 음. 또 다른 예시로는 주인공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싶은 작품이 많습니다. 아이 사람은 저승사자구나. 음. 아이 사람은 뭐 천계의 전령이구나. 이 사람은 뭐 수호령이구나. 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여 줄지 고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생활에서 누굴 만났을 때그 사람의 직업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되게 열심히 봐요. 어. 아, 이 사람이 교사구나, 경찰이구나, 잡지사 편집자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언제 알았지? 본인이 명함을 음. 내서 알았나? 명함을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알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럼 그 상황을 많이 접하고 관찰을 하면 이작 중에 처음 등장한 인물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음. 즉, 이제 제 파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파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무 무엇 어떤 정보를 독자에게 이해시키고 싶을 때 그걸 설명하고 싶지 않다면 보여주고 싶다면 실제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얘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아니, 그 부분을 네. 심지어 보여주기가 아니라 설명을 한다고 그래도 그 원칙이 적용이 돼요 네네네. 저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었냐면 제가 하는 작업 중에 말하자면 한국에서 영화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laughs> 중세 서유럽이랄지 뭐 고대 중국이랄지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때의 인물에 대해서 뭐 어떤 신분 어떤 계급의 사람으로서 어느 지역에서 음. 뭘 하고 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안 그래도 제 개그를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설명까지 들어가면 더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네 지금이 개그였어요? 응.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개그 재밌어요라고 해주시길 바라면서 한 개그인데 역시 반응이. <laughs> 근데 아무튼 목에 칼이 들어가더라고.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취장이처럼 칼을 차고. 아무튼 그어 원래 하려던 얘기를 일 정도로 지금 네, 아닙니다. <laughs>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리고 음. 보여주기로 해도 사실 어려워요. 네네. 이 사람 그러니까 어렵죠. 보여주기로 하면 늦어요. 처음 장 등장해서 주인공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사실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는데 적어도 한 5페이지 이상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당장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꾸려 가야 되는데 처음엔 어떻게 때릴까 할때 저는 요거를 어디서 얻었냐면 더 파이팅 보다가 음. 많이 느꼈는데 음. 그냥 아프면 아프다라고 해 버려요. 음. 음. 설명이 들어가더라도 네. 그리고 나는 지금 되게 슬프다 음. 나는 지금 되게 억울하다 네. 이 사람은 지금 되게 맛이 간 상태다 그거를 하고 나서 일단 그걸로 왜 그런 왜그 얘기부터 하냐면 슬프다 아프다 맛이 간 상태다 딱하다 이거는 네. 다 알잖아요 그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하나라도 갈고리를 걸어 놔야 그다음에 다른 거를 끌고 올라올 음.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왜왜 딱할까 왜 슬플까 뭐 이런 그쵸? 것에 대한 설명이 뒤 이어 붙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데 이 사람은 신분이 뭐고 아, 이때 이 신분은 네,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런 음. 얘기하면 아무도 관심이 그쵸, 없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맛이 가 있다. 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윤자 피해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아니 윤자 피해도 그렇고 뭐 한신 같은 경우에 한나라 음. 이야기 때 한신 되게 슬프다. 아 네네. 왜 네, 네, 네. 그러냐면은. 완전 개털 신세이기 때문이다. 음, 네. 근데 개털 신세고 슬프다라는 거는 독자들이 알수 있잖아요. 음. 그런데 어, 이 부분 되게 중요하네요. 네, 중요한 개털 같아요. 신세고 슬픈 것을 그러면 그러니까 개털하고 슬프다 중에는 슬프다 쪽이 좀더 보편적인 감정이니까 음. 독자분 중에 루저 정선난안 겪어봐서 모르겠어 네. 하는 분도 있었을 도 있잖아요. 음. 난 슬퍼본 적이 없다 이런 네. 분들 빼고 나는 루저가 아니야 뭐 이제 그럴 수도 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니까 지금 두 갈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큰 정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두 갈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정보부터 줘야 되느냐 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음, 이해했습니다. 네. 좀더 공감가고 따라올 수 있는 아, 혹은 예, 예.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부편적인, 정보. 네. 그러니까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튼 뭔가 하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아이 사람은 슬픈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고 뭐,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적어도 하나는 교두보 확보를 해놓고선 들어가야 돼요. 음. <목소리나> <목소리나> 전문 용어는 전문 용어로 떡밥이군요. 떡밥이죠. 정보의 음. 떡밥. 음. 그렇죠. 제일 먼저 어떤 정보를 줘야 나머지 정보들을 궁금해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작 부분에 이 사람은 초나라의 유민이야라고 시작을 음. <laughs> 하면 <유민인> 저장성 <laughs> 지금 저장성에 해당하는 초나라 지방의 유민이야라고 시작을 음. 하면서 하는 거는 누가 보겠어요. 그렇죠. 음. 궁금하지 않죠. 네. 하지만 음. 한신은 슬프다. 뭐 이렇게 시작하면 아니면 뭔가, 뭔가 분노에 차 있고 음. 그 진체영을 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은 음. 아! 왜일까? 음. 맞아, 음. 궁금하면 아니지구나. 그때 이제 이 사연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음. 서스펜스와 맞닿아 있네요. 음. 그녀는 죽었다로 시작을 하면 왜 죽었는지에 대해 궁금해지죠. 음. 죽었다보다 더 좋은 게 있죠. 그녀가 죽어서 지금 어떤 상태다. 네. 음. 그렇죠. 그렇죠. 슬프거나 네. 네. 죽었는데 나는 안 슬프다로 하면 더 음. 궁금해지죠 네. 드라마틱한 네.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극 같은 거할때 보면은 자료들을 준비하잖아요 정보들을 어, 귀하게 준비한 자료들 뭔가 이제 보여주고 싶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걸 해칠 수가 있는데 어떡, 어떻게 이거를 정제하느냐 스스로를 자제시키느냐 음. 어, 정말이에요. 이게, 네, 이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주석도 달아보고 주석도 줄여보고 음. 주석이 너무 많으면 또 극을 해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번 지금 하고 있는 작품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이거 당장 몰라도 극이 진행될 것 같으면은 일단 다 빼요 정보를 음. 그리고 네. 아깝 음, 아깝잖아요 네. 아까운 정보를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극 끝나고 나서 하단에다가 붙여버려요 뭔가 오. 알쓸신자 뭐 아, 뒤에 하 설명하듯이 에피소드 1 끝나면 일 뒤에 음. 뒤 꼬리에다가 못다한 이야기 음. 설정들 이런 거 음. 그래, 재밌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어, 순서만 약간 바꿨을 뿐이고 음. 일단은 재미에 충실하자 몰라도 되는 부분이지만 음. 몰라도 몰라도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할 말을 다 설정 다 풀고 스스로의 이런 쾌감도 풀고 네. 오. 네, 오. 그런 어, 방법을 또 같아요. 네. 아예 몰아주는 경우군요. 네. 네. 아예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재미 위주로 다다 음. 다음에 그렇지 못한 정보들은 재미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정보로 따로 모아서 단다. 음. 어. 추가로 자기가 더 알고 싶다. 네. 그게 그게 더이는 거고. 그니까 작가로서가 아니라 독자로서 경험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음. 설명을 안 해줘도 궁금하면 찾아보게 돼요. 네. 그렇죠 어. 맞습니다. 맞아요. 진정한 덕질그궁를 네. 떨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죠. 오히려 네. 그거를 더 즐거워하고 음. 더 작품을 음. 좋아하게 되죠. 댓글에 나한테 이렇게 다기도 네. 하고요. 음. 나를 네. 이 덕후의 길로 인도한 작품이에요. 네. <laughs> <덕후의 웃음> 다시 한번 원칙으로 돌아오네요. 어떻게 궁금하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음. 그걸 위해서 오늘 지금까지 저희가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김태원 작가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말한 것도 그렇고 어떤 정보를 먼저 줄 것인가의 순서가 중요하고 음. 그리고 보여주기를 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경우는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무엇 어떤 게 드러나는가 이걸 실제로 관찰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인간에 대한 인물에 대한 정보가 됐건 혹은 특정 직업이나 어떤 설정에 대한 정보가 됐건 그게 세계에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누구나 아 내가 겪어본 거랑 비슷해하는 걸 음. 아니까 음. 그렇죠 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다면. 보여주기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설명을 하셔도 되는 때가 있다. 음.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보 충량이 너무 많아지기도 합니다. 보세요. 네. 언젠가는 어, 1, 2, 3화에서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독자들이 한껏 빠져드는 걸작을 만들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꼭 지금은 아닙니다. 음. 네. 뭐첫 작품 혹은 두 번째 작품 이 정도 때는 주절주절 나레이션 하고 다 설명하고 그래서 1, 2, 3화 재미가 없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 다 재밌게 풀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발. 다 좋은데 <laughs> 설정만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 네. 그러니까 설정 집은 절대로 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설정 집, 자료 집 그런 거는 음. 꼭꼭 음. 숨겨가지고 그냥 무덤으로 가져가세요. 그렇습니다. 제발 <laughs> 이걸 보여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처럼 음. 그 유승진 작가님 말씀처럼 작가 한풀이는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후기 때, 후기 때가 제목이다 설정을 이야기 속에 넣는다는 것은 독자의 이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깨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느러미 휘날리며처럼 웃기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니라면 절대로 넣으면 안. 그렇죠. 네, 네. 자, 여러분들 그 웹툰 작가들의 가장 많은 그 많은 실수가 불량 조절 실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말년 작가의 주특기 네. 상중상중 뭐. 그다음 하가 아니라 중중중중중 그게 또 재밌죠. 네. 어, 중에 하 이번 <laughs> 저희 그 궁극의 플로 정보 편도요 불량 조절 실패. <laughs> 제가 분명히 아까 시작할 때제 파트는요 한 20분이면 돼요. 제가 안 된다고 그러더니 심지어 네. 10분 내로 끝낼수도 있다라고 말씀 와서 그리고요 원래 그래 가지고 예한 시간 10분. <laughs> 그리하여 결국, 오늘 그 정보편은 정보 시리즈 2편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 상표도 아니고. <laughs> 그러니까, 궁극의 플롯의 이번 프로젝트는 작가와 정보 시리즈. 그 1편은 지난번 서스펜스였고요. 네. 그 2편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를 다루는 어, 다양한 구체적 노하우였고요. 다음 궁극의 플롯에서는 김태권 작가님이 메인 이벤트로 등장하셔서 음, 음, 우리가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12단계 등등등 이야기의 플롯 구조 뼈대가 있습니다. 네. 그 뼈대 안에서 작가가 어떻게 정보를 어디에 음. 어떤 정보를 얼마큼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훨씬 더 오늘 같은 얘기보다 훨씬 더 와닿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니 오늘 얘기가 훨씬 더 유익하고 와닿는 <웃음> 얘기인데요. <웃음> 저는 그냥 되게 기술적인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두 시간짜리 영화를 만들거나 2 이백 페이지짜리 책을 만드는데 이거에 외계인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외계는 몇 페이지에 나오면 좋은가 그러니까 아유, 너무,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그 <laughs> 인물의 과거는 몇 페이지쯤에 나오면 좋은가 <laughs> 예. 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다 그런데 열두 단계 자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뭐 항상 뭐뭐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알아야지 비틀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궁극의 플롯은요. 저희 용, 그 영웅의 여정 얘기했던 부분을 살짝 되짚어보고요. 예. 그거를 그 왼손에 든 채로 김태형 작가님이 어떻게 정보를 다룰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다음 시간. 예. 그 다음 시간에는 유승진 작가님께서 사극을 그리면서 접하셨던 여러 가지 정보와의 음. 관계가 있잖아요. 음. 어떻게 정보를 다룰지 혹은 뭐 주의해야 할 점, 어려운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어, 말씀을 해주시면 정보 시리즈가 완성이 될것 같네요. 아 권혁수 작가님께서 철학 만화를 맛있는 국내 최초로 철학? 네 아. 맛있는 철학 요리와 철학과 <laughs> 이 모든 걸잘 섞으셔갖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화인데고 그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데안 계시네요. 인공도잘 생겼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 박준우 셰프랑 함께 고워한 <laughs> 네. 콜라보한 작품이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 가능하다면 고그 얘기도 좀 들어보죠. 자, 어,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틴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틴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틴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틴 웹툰 웹소설은 저스틴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틴 막판에 이게 뭐야 막판에 광고듣고 있어 <laughs> 네 오늘은 어 저희가 모두들 그렇죠 계획대로. <laughs> 사람이 인간이 계획을 세우면 신이 비웃는데요. 야, 이것들이 음... 계획을 세우고 앉아 있네. 뭐 이런. <laughs> <laughs> 계획들로안 되죠. 저는 그것보다 신도 포기하신. 아, 그렇죠. <laughs> 신이 버린 <laughs> 신이 버린 음. 그 계획이라는 걸저희가 세웠다가 네. 계획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제 파트만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오늘 녹음 어떠셨습니까? 돌아가보죠. 즐거웠습니다. 재밌었고 네. 어, 중간에 쉬는 시간에 공피디님이 피드백을 날려주셨잖아요. 네. 네 아, 재밌 네. 재밌을 거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주로 얘기할 때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는 김태건 작가님 말씀하실 때는 감이거든요. 음. 아, 이번 편은 대박이다. 맞아요. 근데 오늘은 네. 저, 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감이 잘 없는데. 저는 보통 때는 내가 이번에 얼마나 웃겼나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거죠.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웃음> 네. <웃음> 그 이종범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 재밌었어요. 그 진짜로 노하우와 네. 여러 가지로 맞아요. 아 이거 좋아. 나도 이런 생각 막 들면서 음, 음, 자꾸 막 음. 여러 가지 생각 들고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정말 영감을 주는. 네, 그런 아,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메인 이벤트를 했더니 턱이 아프네요. 청소가 예. <laughs> 네. 아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 책끼가 있어가지고 아뭘안시죠네 뭐, 음. 예, 정신이 없는데 시작하기 전에 약국도 안 오셨어요. 그데그 응, 네. 와중에도 이제 뭔가 아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뭔가 또 끼어들 수 있을 때또 끼어들고 재밌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네요. 네, 다행입니다.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얘기하는 정보 부분을 좀 길게 늘여가지고 얘기한 감이 있는데 확실히 제가 혼자 평소 강의할 때는 오늘 나누었던 얘기의한5 분의 1도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대화형으로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네요. 음. 음. 예시도, 떠오르고. 네, 예시도 떠오르고, 예시도 떠오르고, 그 다음 이야기도 자꾸 이렇게 정리가 저절로 되고, 음. 음. 역시 공의 어, 플롯은 그말 그대로 정보를 설명하는 팟캐스트가 아니라 공유한다는 개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이 대화형에서 더 나오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음. 음.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팟빵 댓글, 메일, 웹툰스쿨 통해서 많은 후기 혹은 자신의 의견 혹은 질문 보내주세요. 조만간 한번 방과워 활동 고민 사연 같은 것들을 공풀 멤버들과 한번 해보죠. 아 좋습니다. 김태권 작가 재미 없다는 네. 말씀은 굳이 안 써주셔도 알고 있으니까요. <laughs> 의외로 아, 그런, 재미, 의외로 재밌으실 게 없어서 그런 의견 써주십시오. 전혀 없어요. 번가우 활동의 사연, 예 사연에는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 디폴트기 때문에 재미 없다는 <laughs> 게 오히려 <laughs> 의외로 재미있었다 그런 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 것만 오고 있습니다. 예. 놀랍게도 재미가 있다. 이제 웃고 네, 있는 네. 날 보니 망했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네. 오고 있죠 난 이제 틀렸어 팬입니다 뭐~ 이런 의견 많니다 나의 개그 감별 네. 능력은 오염되었다 뭐~ 네. 이런 네. 게 완성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제 뭐랄까 <laughs> 확고한 캐릭터로 만들어 주셔서 맞아요 근데... <laughs> 진짜 어쩌다 이렇게 해끄는지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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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모든 건 저의 문제 네. 자 이렇게 <laughs> 오늘도 작가와 정보의 관계 두 번째 시간 공급 불로 녹음을 했고요 저~ 많은 분들 기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저 여러, 여러 댓글라인에다가 후기와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을 좀 남겨주시고요. 이쯤에서 음.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청아문화산업단계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 스쿨의 작곡방송 궁극의 플롯이었고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이었습니다. 네, 저는 홍난지었습니다 예, 김태권입니다. 유승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권혁주 작가님이 예 아, 마음만은 함께하는 권혁주 작가님 네. 따다 붙여주세요. <laughs> 권혁주입니다를 붙여주세요. 권혁주였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민우 PD의 만화.